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와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그때 알고 있었거든, 노래 듣고 나서. 아 그럼 노래를 한 사람으로서 뭔가 가수나 유튜버 중에 본인이 진짜 막 좋아하는? 아 엄청 많죠. 일단 유명한 사람 제이플라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 너무 많은데. 그 최근에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마라님이 누구 왔는데? 누구시지? 아까 저 엉거주춤한 허리랑 엉덩이 보니까 김은별 같은데? 어 깜짝이야! 어! 어머! 아 안녕들 하신가? 아 안녕 반갑고 다들. 아니 형 그 얘기 들었어? 얘 술 풀었어. 너 술 풀었냐 이번에? 아 풀었어. 새끼 아니야 진짜? 아니 얘 나 진짜 두드려 패려고 데리고 온 거랑 마찬가지야. 죽여보려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어? 오늘 아침 11시에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아 그 험난하고 어. 아 오늘 낮에는 이제 11시까지 천안에 도착을 해서 이제 12시 반에 0828 형이랑 이제 은별님을 만나기로 예약을 했었어요. 그냥 약속을 했었었는데 이제 은별님한테 연락을 해서 내려와라 이렇게 연락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전화가 안 돼. 전화를 받지 않아. 눈도 보니까 오, 늦잠을 쳐 잤어. 1시에 일어났군요. 1시더라고요. 아유 12시에 처 만나기로 했는데 1시에 처 일어났어. 근데 꿈을 내가 정말 신기한 꿈을 꿨어. 와 그거까지 알아야 돼? 내가 아 진짜로 내가 러시아에 사는 기린한테 메론을 던져준다. 그랬어. 아 기린한테 메론을 그래서 아 진짜 와, 이게 거짓말 야. 아니야 진짜로. 야 누굴 말했네. 니가 이해를 했어. 아 했어. 아니야 저희가 다 아니라요. 저희가 너무 은별님한테 뭐라 그랬는데 아 그래도 그래서 원래는 그 얘기도 했잖아. 밥집 여기 가자 이러고 거기까지 다 정해놨어. 근데 이런 한시 저라고 아불쌍. 그냥 둘이서 카페 가가지고 카페 가고 쇼핑하고 쇼핑하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이고 돌아다니고 너무 더우니까 그때 이제 은별이네 집으로 갔어요. 에어컨 좀 바람 좀 쐬러. 집에서 잘 있더라고요. 살아 계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은별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계속 그래도 만났는데 계속 카톡이 오더라고. 맞아. 좀 나 귀찮게 눈치 없게. 아니 카페에서 계속 망고 빙수 먹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 확인하고 핸드폰 자꾸 왜 확인하는지 보니까 그래서 은별님이 미안해! 죄송해요! 다음에 안 들을게요. 죄송해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니 형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나는 씨발 병신이야! 개 같은 똑같은 실수하는 어쩌라고 이러나. 공원은 근데 미안하다 볼 수 없어. 왜냐면 나랑 원우랑 얘랑 이제 셋 단톡방에서는 이 새끼가 맨날 김은별 오늘은 양치하고 샤워하고 썸네일 그린 다음에 운동해가지고 뭘 하고 이걸 다 못하면 난 병신 새끼야 하고 나서 그날 11시면 난 병신 새끼야. 그러고 제가 새벽에 다 해서 휴 다 했다 병신 많네. 작가님의 선분님 병신. 미션이 들어왔다. 은별이 선물 주고 리액션. 무슨 선물? 5만 원. 리액션은 뭐? 5만 원. 또 먹어요? 아 얘 너 먹어볼래? 야 이건 먹을 수 있다. 아니 먹을 수 있지. 아니 잠깐. 이 방송 아버지께서 보고 계셔. 아니야, 아니야 먹어. 아니야 꼭 내 거 먹을게. 아니, 근데 이런 기회도 없어 솔직히 인정. 아 싫어. 천안 명물이야. 아 뭐냐? 초콜릿도 붙어있어요. 어 그래. 아 괜찮지. 진짜 먹어요? 진짜 먹어. 아,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스킬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돌려서 넣어야 되거든요. 입술이 여기 닿을 수 있다라는 침이나 이런 게. 침 엄청 많이 묻어요. 괜찮아요? 아 갈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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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요? 안 느끼지? 안 해봐! 혀가 뭉치라고. 혀를 왜 써? 혀를 왜? 야! 너! 혀를 고치라니까! 아, 됐어! 이게 더 깊숙이 넣기 위해가지고.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아니! 어? 아니, 혀를 내려야지 깊숙이 내려 들어가가지고.
아주 지저분하다. 그 이게 개인 여고생인가? 또. 야야야야야. 아이고. 아버님이 보고 계신데. 진주야. 방송 잘 보고 있다. 다들 좋으시네. 재밌게 방송하고 와. 유튜브가 없고 와. 라이온 치어리더 리버트콘. 근데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건데 어제 엄마랑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포 아빠가 누구냐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듣고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미친. 제가 바꿔줘 이러니까 바꿔줘 이러면서 그러자 받았어. 여보세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이랬는데 그래서 얘 어머니. 나 진짜 누워가지고 아 누군데 이러고 바꿔줄까 그래도 그럼 누구냐 이러니까 말해 얘 어머니 잡아가지고. 아 얘 근데 어머님이 파이팅 넘치시더라. 근데 바꿔듣고 엄마가 막 누구 막 좋은 뭐냐면 재밌는 총각이네. 이러길래 총각인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 보여. 재밌는 총각 맞네. 네. 맞네. 아까 진짜라 아까 진짜. 이긴 사람한테 10만 원? 사람한테 10만 원 쓸게요. 어떤가요? 이 한 판에 10만 원이 걸렸습니다. 너 다짐이랑 한마디 얘기할까요? 그래요. 그럼 나부터 할게. 나부터 08이빠 쪽으로 돌자. 오케이. 저는 주먹을 내겠습니다. 꽉 찐 주먹. 남단 주먹이니까 이 주먹으로 모든 것을 평정하고 그대로 10만 원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도 주먹을 내겠습니다. 저는 티 안 나게 0.5초 정도 늦게 내겠습니다. 전 10만 원 받겠습니다. 안 내리신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수수하다 진짜. 수수하다. 너만 아니었어도 완벽한 멜로디. 완벽한 멜로디. 완벽한 멜로디. 너만 아니었어도. 야 진짜. 우리 우전 게임 하자. 첫 판은 다 주먹 내기. 진짜? 첫 판은 다 주먹 내기. 안 내리신 거 가위바위보. 아니,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아니야,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각자 하나씩 가벼운 걸 걸자. 난 주먹을 내지 않으면은 주먹으로 내 머리 때리겠어. 난 내 뺨을 때리겠어 바로. 약하게 때리잖아. 내가 만약에 주먹을 내지 않는다면 난 내 명치를 때리겠어. 좋아. 내가 주먹을 안 낸다면 이 주먹으로 작가님 광대를 때리겠어. 그건 아니지, 씨발. 뭐 씨발. 주먹을 먹 한번 먹겠어. 제가 주먹을 안 낸다면 제가 그 은별님의 공약에 제가 제 손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사는요? 아니 아 재밌었잖아. 재밌잖아. 아, 그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10만 원. 그리고 다들 그거 기억해. 주먹만 내면 각자 했던 공약 안 해도 돼. 맞지. 가위바위보! 목! 목! 됐어. 너 이제 넌 졌어 이제 까져. 꺼져. 꺼져 이제. 자 주먹 모으시고 이번에 보자기로 합시다. 우정게임 보자기를 내지 않을 시 나는 내 뺨 두 대를 갈기겠어. 진짜 세게. 그렇다면 저는 보자기를 내지 않는다면 제 엉덩이 양쪽 다리를 때리겠습니다. 방송 앞에서. 이렇게 때린다고? 제가 보자기를 내지 않는다면 은별님의 입에다가 보자기 인증을 넣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제 의사는요? 안 내면진 거 가위바위보! 보! 보! 마이스터! 이것이 바로 팬미전! 개비 베이비 뭐야? 뭐야? 내 입에 들어와서 아 씨발! 그래도 뭐 깔끔한 깔끔한 승부였어. 사람은 정직해야 돼. 사람 정직해야지. 너 뭐야 정직해도 왜 나한테 못 보았니? 제일 정직했네. 미션이 들어왔다. 은별님, 공파님, 꽃감님이 완원님 뺨 세게 때리기. 세게요? 근데 얼만데요? 응, 그치. 뺀다? 아니 뭐. 아, 5만 원 충분하다. 나 손 때리면 여기 녀석이야, 공파씨. 그런 사상 주입하지 마세요. 그런 사상 주입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중학교 때 배우고 이렇게 하자. 어린 나이부터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본인의 진심만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근데 곶감 들어봐.
10만 원이야. 야만! 자꾸 진심을 흐리지 마. 그녀의 진심. 와 진짜 와 가스라이트 15진다. 가라 가스라이트만 하는. 아니야 잘했어요. 이게 맞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자꾸 그거를 이게 가스라이팅이야. 맞지 형. 은별이 해 이제. 은별아 나다. 갈게요. 고개를 살짝 이렇게 해봐요. 갈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시발놈! 나야!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될까? 좋았어. 좋아 형 눈 감아. 자 갑니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자 하나 둘 근데 이게 은근히 은별이도 생각보다 좀 약하게 때리고 가서. 약하다고? 약하게. 그래 나 약하게 때려서 봤지 오빠. 어 생각. 죄송해요. 이거 오빠 뭔가 뭐야 좀 아는구나. 열내야 돼. 열내야 돼. 그래 참 감격. 갑니다 여러분. 간다. 소리만 나게 할게. 아니 미쳐주면 안 돼. 아 소리만 나게 할게. 간다. 아. 형 29이다. 진짜 추웠다. 29이야. 아니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빨리 한다고. 신난다. 재미난다. 나 왼쪽 귀가 안 들려. 형 하지 마세요. 방송이 될까? 네, 방송이네. 방송인데.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 상관없어. 아파. 은별아, 자존심 괜찮아. 그냥 아파서 그래. 그러면은 1시 반쯤에 저기 해서 2시나 2시 조금 넘어서 갈 것 같다고 말씀 드리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꼭 가면 왔는데. 노래 좀 놀아야지. 듣고 이래야 좀 저기지. 1, 2, 3. 내가 전심이가 가도 넘어지지 말고. 재밌다. 김오띠. 재밌다. 김오띠. 김오띠. 빠이로.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네. 노래답게. 주요 이유 생겼대.